안녕하세요. 트래블 오렌입니다. 오늘은 저희 엔트립 텐트의 상단 루프랙 가로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뒤쪽에 텐트 상단부에 카약이나 서핑보드를 올릴 수 있도록 별도로 이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. 이 루프랙 가로바는 이 하단에 사용되는 확장바로 장착을 한 건데요. 아래쪽에도 쓸 수가 있고 위쪽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리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브라켓을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알다시피 저희의 장점인 레일을 이용해서 브라켓을 올리고 그 위에 확장바를 고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다리와는 별개로 공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위에 많이 적재 하중이 높은 뭐 카약이라든지 요건 현재 30kg고요. 확장바 같은 경우는 거의 100kg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하중의 물건들을 올리셔도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당연히 텐트를 사용하실 때는 내리시고 부채꼴 방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보시면 레일이 위쪽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양쪽까지 하면 총 7개인데 원하는 레일 간격에 맞춰서 좀 더 넓게. 아무래도 넓게 하면 조금 지지하는 게 밸런스에 더 맞기 때문에 좁은 것보다는 넓게 하셔서 안쪽 M8 규격의 볼트너트를 고정을 합니다. 현재 지금 보여주기 용으로 꽉 조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 레일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안쪽 위아래 고정만 해주시면 간단히 설치는 끝납니다. 안 쓰실 때는 당연히 이로 레일 끝으로 빼셔가지고 탈부착에 손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텐트 위에 올리실 때는 이 레일 이용해서 위에 올리고 내리고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이렇게 저희 엔트립 텐트 위쪽에 카약을 적재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거는 약 한 5m 정도 되는 카약인데 더 짧은 뭐 서핑보드라든지 뭐 패들보드라든지 기타 다양한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적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스트랩만 묶으셔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엔트립 텐트를 이용한 다양한 액세서리 적용 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